자, 이 시간이 이렇게 거듭될수록 창업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네. 일단 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좀 나름대로 주말에 나 여러분들하고도 참 친절하게 네. 이렇게 모든 우리 MC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마지막 시간이 아쉬워요, 아쉬워요. 저희가 창업을 준비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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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침부터 좀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네. 제가 나름대로 그 유행가 한기절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자, 보여주시죠. 네. 뭐 모창이 간단하게 한번 모창까지 아침에 네. 예, 오면서 생각한 게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봄비인데 나를 울려주는 봄비 이런 어떤 느낌이 주말에 여러분들을 못 만난다 네,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예. 좋습니다. 지난 시간 네. 상권에 이어서 오늘도 상권과 연관된 네. 입지와 점포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점포 창업은 결국 점포, 좋은 점포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좋은 점포라는 것이 뭐 권리금이 비싸서 네. 예, 또 뭐 월세가 너무 높아서 그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본인이 가진 가용 자금 내에서 얼마나 적합하게 균형 잡힌 창업을 하느냐 그런 점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은 이제 트렌드라고 하죠. 상권보다는 결국 상권의 그 권리금이 다 같이 올라가고 월세가 상당히 높아지는 어떤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상권보다는 다소 입지 쪽에 중점을 두는 그런 입지. 어떤 점포 개발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입지란 것은요, 네. 이 점포가 위치한 소재지를 뜻하는 건데 그 이외에도 또 다른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예, 입지라는 건 점포의 소재지지만 네.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결국 그 입지 주변에 유동하는 유동 인구가 과연 어떠한 측면을 가지고 있느냐. 직격시설이 많으면은 일단은 그 점포는 주변 점포에 의존하는 그런 입지가 되겠고요. 통행 고객이 또 유동성이 많으면 물론 권리금이 높습니다만은 통행 고객 의존형이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소자본 창업 즉 작게 투자하는 가게는 결국 고객을 만들어내는 고객 창출형 입지일 수밖에 없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나 즉 마케팅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만은 점주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신다면 마케팅적인 측면 많은 어떤 그 마케팅적인 어떤 요소가 있지만 개인 즉 창업자로서의 어떤 자세 마인드 딱 한 가지 환한 미소를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네.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부터 시작하신다면 고객을 만들어내어서 예, 처음 온 고객이 다시 방문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입지는 창업 실패의 또는 절대적인 요인이다. 또는 성공의 50%를 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뭐 누구나 좋은 입지에다가 좋은 점포를 찾기를 원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모르니까 못하는 거고 또 여기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좋은 입지를 찾는 포인트가 따로 있나요? 예,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가시성. 일단 눈에 쉽게 띄어야 된다. 그래서 간판이라도 네. 뭐 제대로 하나 좀 큰 거 붙인다든지 어. 돌출도 나름대로 좀 눈에 확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요즘 이제 서울시에서 네. 간판 정비 사업을 해서 네네네. 다들 똑같은 간판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네. 도시 미관은 깨끗합니다만은 다소 그런 제약이 없는 곳에서는 나름대로 잘 보일 수 있는 간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접근성 예 쉽게 결국 고객의 도보 속도가 빠름으로 인해서 그냥 지나치고 못 보기 일단 소자본 창업은 전면이 대체적으로 작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못 보고 지나치지 않도록 가시성을 주면서 쉽게 또 접근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내부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편의성 그리고 투자 대비 경제성 수익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입지의 조건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이 있는 곳, 네. 또는 5층 이하 사무실이 많은 곳. 왜 그러냐면 대형 빌딩은 안에 꼭 푸드코트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5층 이하의 사무실이 많이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네. 좋겠죠. 그리고 거주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의 주진입로 또는 퇴근길 방향,
이런 곳이 있고요. 코너 상가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이 있더라도 거품이 없는 그런 네네. 권리금이 있는 점포, 권리금이 없으면 한번 의심해봐야 됩니다. 아. 최근에 권리금이 없는 점포 좋아서 좋아했던 그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네. 반대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손가락질 때문에 이 창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결혼할 때 상대 배우자를 보는 콩깍지인데 똑같습니다. 콩깍지 씌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려도 들어갑니다.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예, 또 언덕이나 상권 단절 요인, 또 낮은 지역 사람 모이는 곳이 중요하죠. 여기서 상권 단절 요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초보 창업자는 이 상권 단절 요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냥 그 입지에 사람만 많이 다니니까 아, 좋은 것 같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경 500m 1차 상권 내에 과연 내 가게로 오는 주지름로를 어떤 것이 막고 있는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쟁점이 나보다 비교에 강한 경쟁점이 막고 있으면 거기서 상권이 끝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의해서 봐야 되고 주변에서 공사장이 많이 있다. 네. 사람이 다니기 좀 불편하다. 그럼 그것도 단절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나면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나 없나를 잘 보셔야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형 빌딩이 들어선다 이러면은 아 이것은 나하고는 별로 큰 관계는 없는데 네. 나름대로 공공시설 즉각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어떤 빌딩이면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 아, 기다려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이 조금 방금 전에 그 권리금 말씀해 주셨습니까? 근데 신축 건물은 권리금이 없는데 그런 거는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예, 물론 뭐 신축 건물은 권리금이 없는 대신에 임차금이나 또는 월세가 상당히 높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좋은 입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입지 선정에도 유의해야 할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예, 뭐 나름대로 이제 좋은 입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역발상을 하신다면은 결국 그와 같은 유추해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경쟁업종, 즉 큰 규모의 경쟁업종, 유사업종이 있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권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곳 좀 나름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유사점 경쟁점이 많아지고 상권이 포화되는 어떤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적정선에 있는 혼재된 어떤 복합 상권이 좋은데 상권이 점점 커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근대 상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골마터지는 상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언덕 위에 있는 또 상가 올라가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예, 그리고 맞은편에 즉 상권 단절 요인처럼 맞은편에 학교나 또 넓은 공원이나 이런 공원이 있으니까 너무 캐즈 간 것 같아서 좋아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공원에 와서 운동하고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운동하러 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집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은편에 상점이 없는 경우는 가능하면 피하고요.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도 목적성 어떤 예를 들어서 동대문의 밀리올의 어떤 저쪽 타운들 이런 쪽에서는 목적성 구매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골목 쪽으로 들어와서 물론 한 걸음 하시고 가겠지 하고 창업을 했던 경우 제가 컨설팅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안 됩니다.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요? 사람이 많이 다녀도 그냥 물 흐르듯이 쭉 흘러나가는 것은 옆에 주변에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또는 성신여대 그 라인들 골목은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녀도 골목 안쪽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업종이나 주인이 자주 바뀌는 것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건물주, 악덕 건물주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입지 조건들에 대해서 잘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좋은 점포를 고르는 법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참 나름대로 어려운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다. 좋은 점포, 좋은 점포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는데 총각인데 이쁜 아가씨가 저를 기다립니까? 가야죠. 기다리지 빨리. 않습니다.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줄이로 서 있습니다. 그분은 다 그러니까 좋은 점포도 마찬가지로 예비 점주들 진짜 정말 줄 서 있습니다. 좋은 점포 빨리 나가는 거죠. 좋은 점포들은 내가 정말 잘 되는 점포인데 나 돈 많이 벌었어. 이제 이 점포를 누구에게 줄까?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아는 사람한테 주겠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코 부동산에 내놓지 않습니다. 홍대나 근대나 이런 상권에 가보시면 좋은 점포는 분명히 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주가 바뀌었어. 그것은 뭐냐? 서로 주변의 인근에 벌써 네트워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점포를 찾기 위해서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런 점포에서는 나름대로는 좀 달가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런 좋은 점포,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점포는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정보나 뭐 인맥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아예 그런 점포는 네. 들어갈 수 없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 특히 점포 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인 네. 즉 기존 창업자들의 어떤 수성을 네. 깨트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창업자가 갑자기 짠 하고 어느 좋은 점포에서 성공하기란 기존에 수승하고 있는 기존 창업자들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벽이 있습니다. 네, 그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건 넘어갈 수 있는 벽입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좋은 상권에 들어가고 싶을 때는 팁을 말씀드리면 좋은 상권 언저리에서 출발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십시오. 네. 부동산을 통해서라도 형성하고 있으면 차츰차츰 서로 아름아름 알아가면서 형 아우 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야, 너 열심히 장사하니까 다음에 내 가게 해라. 너는 정말 내 가게에서 하면 대박 날 것 같다. 뭐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은 10년 안에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다. 네. 그게 전부 다인가요? 말씀해 주신 게?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다니는 예. 1층에 있으면 또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좋은 점포는 항상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좋은 점포가 여러분을 기다리지는 않는데 또 좋은 점포를 정말 우연히 발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포는 거래가 빠릅니다. 예, 발견했을 때는 즉시 전문가를 불러서 컨펌을 해서 계약을 하셔야 되고 네. 중심 상권 노루목이 위치한다. 네. 이 노루목이라는 것은 길목이죠. 네, 예, 네. 사냥꾼이 노루가 잘 다니는 어떤 길, 즉 정말 고객이 많이 움직이는 이동인구가 많은 곳, 예, 이동인구가 네. 많은 곳에 위치하고요. 권리금이 있습니다. 예, 거품이 없는 것이 좋지만, 그다음에 가용자금과의 균형 잡힌 점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면이 다소 넓었으면 좋겠어요. 전면이. 예. 네. 그리고 계단이 하나 이상 있으면 지금 요즘은 어렵습니다. 세 개 정도다. 아, 괜찮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점포와 보도가 또 넓어주면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점포 좋은 점포의 네. 특징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점포는 다 권리금이 비쌉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이런 점포들은 굉장히 권리금이 비쌀 것 같은데 이 또 뭐 일단 점포하면 권리금이 떠오르니까요. 근데 이 권리금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권리금이라면 네. 영업을 잘해서 순수익 자체가 1년치를 합한 금액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영업 권리금. 이게 순수한 권리금이죠.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업 권리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이 안 나는 점포도 권리금을 매깁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또 자체적으로 그 바닥에 형성되어 있는 네. 옆집이 권리금이 바닥이 3천인데 네. 그럼 나도 3천.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형태로 바닥 권리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조목조목 따져줄 수 있는 어떤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 시설에 대한 권리금은 5년 감가 상각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럼 60개월이죠. 그래서 나누기 하는데요. 보통 일반 투자 금액,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곱하기 0.9 해서 나누기 개월수인데 네, 60개월을 어렵네요. 합니다. 네. 60개월을 하는데 네. 요즘은 한 36개월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만큼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졌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 계산이 복잡하지 않느냐 하는데 간단합니다. 권리금은 1년간 영업 순이익 플러스 잔존가액, 즉 잔존가액이라는 것은 전체 투자한 시설비의 마이너스 감가상각비인데 이 감가상각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서 곱하기 0.9. 복잡해지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인테리어비가 1억이라고 한다면 어떤 예,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인테리어가 1억이면 투자 금액이 이제 1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뭐 기구 기물도 있습니다만은 네. 예, 1억이라고 봤을 때 네. 간단하게 1억 곱하기 0.9 하면 9천이죠. 네. 9천에 만약에 감가상각 5년이면 네. 나누기 60개월, 60 하시면은 나오죠. 5년이면 60개월. 9천만 원 나누기 60. 60개월이죠. 그러면 월 감가상각 비용이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손익 계산할 때 이 감가상각을 네.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은 좀 계산이 뭐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 즉 네이버
여기서 이야기했으면 말 좀 죄송합니다만은 포탈을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네. 저는 그냥 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면 그냥 비싸고 네. 뭐 장사 안 되면 싸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권리금도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게요.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게 권리금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주인의 말만 듣고 우리 집은 장사가 잘 되니까 권리금을 많이 주십시오. 이미 줬어. 해서 덜컥 줘버리면 나중에 제가 받기가 힘들죠. 아, 제가 다음에 내가 팔 때 그만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이제 뭐 우리 소장님 같은 분이 만약에 점퍼 주러 오신다면 감가상각 다 계산하시고 이거 1년 영업 순이익이 얼마고 얼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면은 주인의 입장 같은 경우는 황당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통 보면은 권리금을 계산할 때 점주들이 5년 이상 장사해놓고 시설 권리금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어서 그 시설 권리금을 사실은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시설 권리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뭐 이런 영업도 잘 되고 해서 보통 뭐 1억에서 1억 5천 부르는데 제가 계산을 두드려 보면 절반 정도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얼마나 속쓰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업종이 바뀌면 시설을 다 부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시설 권리금을 달라.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설 권리금 달라고 하면 저는 여기를 다 간단합니다. 계약을 안 하면 됩니다. 점포는 늘려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발품을 파시면 됩니다. 발품 파는 거 역시 이렇게 노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갖고 오늘은 이 입지가 좋은 점포에 대해서 지금 권리금까지 싹 다 알아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주말엘라 분들, 도전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엘라의 도전!